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2023년 개묘년 토끼띠해죠. 여러분들 오늘은 범띠 여러분들 총 운세를 좀 간단히 봐드릴 거예요. 자, 범띠 여러분들, 글쎄 뭐 삼재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?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지?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. 제가 볼 때는 개묘년 자체가 외려 이민년보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. 뭐 내가 범띠니까 범띠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꼭 그렇진 않아요. 근데 개묘년에 들어서 차라리 보면은 여러분들 범띠 여러분들이 활약이 많아요. 움직임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직업을 전환을 하던 뭐 새로운 일을 하던 어떤 변화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변화가 나쁜 변화가 아니에요. 좋은 일로 좀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시거든. 그래서 이 범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동안 답답했던 거, 힘들었던 거, 아, 이제 좀 살겠다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범띠 여러분들 이제 좀 개묘년은 좀 활기차게 또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.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금전 흐름이 많이 좋아요. 금전 흐름이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. 크게 막힘이 없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내가 추진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괜찮은 방향에서 또 이렇게 주변에 도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나 어떤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또 기회가 되고 좋은 일이 또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, 글쎄 제가 볼땐 장사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. 범띠 여러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좀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큰뭐 이렇게 돈이다 이것보다도 꾸준히 은은하게 이렇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자금적으로도 문이 좀 열리는 격이기 때문에 금전이나 이런 쪽으로도 괜찮으시거든요. 영업하시는 분들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나고 또 소개도 많이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좋은 인연들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약간 움직임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괜찮으시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, 취업, 글쎄,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개묘년은 여러분들 취업운도 좋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뭐한 군데 매달리지 않아도 두 군데, 세 군데를 내가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구직이나 취직 이런 운은 좋으시니까,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대로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고, 또 이직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움직이셔도 돼요. 조건이 괜찮다면,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스카우트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가시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쪽에서 밀려나고 미끄러지고 했던 분들 승진운도 좋으시고요. 시험운도 괜찮네요. 시험운도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볼땐 범띠가 대체적으로 개묘년이 좀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쪽으로 봐서는 뭐 있잖아요. 왜뭐 썸만 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나 혼자 뭐 짝사랑하고 외사랑하고 막 이랬던 분들 그래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.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 하는 그런 기운도 많이 들어와요. 부부운에서는 사실은 이좀 바람이라는 게 그거잖아. 뭐 외도를 하던 다른 인연을 만나서 뭐 그런 건데 좀 바람필 좀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.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또 옆으로 내 앞으로 옆으로 막 모이고 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하고 모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내 중심을 좀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이성의 유혹?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, 뭐 그런 기운도 많이 들어오고, 유혹이라든가, 이런 게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, 나도 모르게,
그쪽으로 휩쓸려 가든지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.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망신 수도 있어요.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그 구설, 이렇게 뭐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로 약간 구설, 이런 망신살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지금 뭐 부부간에 다 좋을 순 없잖아요. 뭐 이혼을 준비하고 정말 힘들어서 서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,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서로 편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자손으로 지금 뭐 이렇게 뭐 좋은 분도 있고 좀 힘드신 분도 있을 텐데, 자손으로는 조금 산란하기는 하지만 자손이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마음을 잡아가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막 지금 막 사고치고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런 애기들도 많은데 조금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. 자손하고 이제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, 윽박 지를 게 아니라 자손한테는 내가 베푼다는 생각으로 참기도 많이 참아야 돼요. 좀 개면연이 좀 그래요. 그래야만이 자손도 편안하고 서로가 편하다고 하고, 또 관제나 이런 뭐 이쪽으로 엮여 있는 분들, 관제 쪽으로는 괜찮습니다. 나한테 뭐 불리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나중에 조금 좋은 결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매매나 부동산 사업 장사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은 사무실도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. 근데 이제 매매라든가 이쪽으로 봐서는 약간 지인이라든가 건너서 이렇게도 매매가 좀 될 수 있는 형국이에요.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걸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과다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건물 뭐 짓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당히만 하시면 그래도 매매운도 괜찮고, 또 이제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정말 뭐가 이제 뭐 고민이 있다, 걱정이 있다,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언제든 전화 상담 가능하시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.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